배다시피 예. 하고 있는데 언론 방송을 보면은 거의 문정부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싶은 말,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싶은 말만 지금 노출시키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저기 대북 제재 비핵화 되기 전까지 대북 제재 하겠다라고 했던 말은 빼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 칭찬했던 말 위주로만 지금 부각을 시켜서 완전히 편집을 해서 저기들 올리고 싶은 말들만 올리는 거죠. 인용을 해서 나쁜 놈들이죠. 진실을 그러니까 트럼프의 진짜 생각은 감춰버리고 트럼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인 미사 용어만 갖다 써서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과의 위장 평화쇼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행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언론 방송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마저 속고 있든지 아니면은 좀 우리가 우려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총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는 그 자신의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닌데 가끔 우리 쪽에서 너무 트럼프한테 기대를 하지 않냐 그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그 FTA, 한미 FTA를 하는 것은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가 잘못된 오판을 하면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전협정을 승인을 해줘버린다. 제일 걱정이에요. 종전협정 승인해주고 다음에 그 미군 철수 단계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우파 진영의 힘으로 스스로 못 지킨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총장님이 이제 추석 지나고 꼭 활발한 활동을 하실 텐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실 건지.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 강민구 대장 이야기했듯이 지금 유튜브 탄압 부분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것이 지금 TBS 방송 교통방송의 그 편파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실 역사 바로 세우기 하는 5.18, 그쪽에 지금 중점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멀쩡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과 이 청와대 주사파 독재 정권은 지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역사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표인 이해찬이 맞죠? 이 새끼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1990년도 5.18 청문회 할 때 무장공비가 무장공비를 죽인 군인들 사진을 갖다 놓고 5.18 때 군인들이 국민을 학살했다고 거짓말 쳤던 새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있습니다. 5.18 청문회 때 우리 국군이 그때 당시에 무장공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잡아서 기념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기념사진을 가지고 5.18 때 국민들을 죽였다고 사기친 새끼들입니다. 그리고 5.18 때 각자 시체 사진 갖다 놓고 우리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국민들을 죽였다고 사기쳤던 새끼들이 바로 이 새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드루킹 사건 가지고 댓글 조작해서 대통령 된 놈 아닙니까? 1억 건 가까이 댓글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 MBC 이사들 다 쫓아내고 언론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언론이 지금들 입맛대로 글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 눈만 뜨고 다른 쪽 눈은 감고 이런 데는 절대 취재 안 나옵니다. 지금들이 취재하고 싶은 대로 지금들이 소설 쓰고 싶은 대로 써대는 게 지금의 언론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까지 지금 장악해냈습니다. 또 뭐 하고 있느냐? 통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계청장 또 바꿨지 않습니까? 오직 조작질로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게 이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유튜버들이 현장 사진 찍고 있는데 그 유튜버 1인 미디어를 탄압하겠다고 법을 만들고 경찰청에서는 4개 부서를 만들어서 탄압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유튜버들 지금 그 유료 구독자 하고 계신 분들까지 지금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힘이겠습니까? 이 정권에서 구글, 유튜브 지금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생계까지 지금 다 자르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지금들이 다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KBS에서 70% 여론조사 나온 거 그거 전부 다 유도질문 해가지고 70% 좌파들한테 넣어가지고 지금 70% 나왔다고 자랑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심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20% 이하 아닙니까? 이 거짓말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드루킹 사건 대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우파 진영에서 여론조작질 한다고 까봅니까? 실질적으로 했던 것은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지들이 거짓말하고 여론조작은 지들이 가짜뉴스를 다 만들어내면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북한하고 우리 국민들 수백만 명을 죽이고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 고모부를 죽인 놈 그런 독재자하고는 평화 하면서 남한 내 우리 국민들한테는 적폐로 몰고 계속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중성이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시민이나 일반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자들은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 전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본통의 상식에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념 전쟁터에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훈련된 자들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번에 유은혜 뭐 저기 장관 후보자 보셨지 않습니까? 온갖 부패, 못된 짓, 불법 행위는 지금들이 다 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거짓말한다고 유튜브 탄압을 하겠답니다. 저희들이 표현의 자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탄압하겠답니다. 이 자들은 우리와 어쩌면은 같이 생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안이하게 얘네들의 약자 코스프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속아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자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밝히라고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과 주사파 독재정권에 부역하고 있는 이 검찰들, 경찰들, 사법부들 반드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역사에 남겨서 반드시 우리가 끝내는 심판을 해서 이 부역했던 국가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했던 자들에 대한 복수를 반드시 하도록 합시다. 그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기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민주화란 단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단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잠깐만 기다려. 음악 나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아, 예, 알겠습니다. 음악 나올 때까지.